네, 오만한 인터뷰 오늘 이 시간은요 박순혁 작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 이제 방송 많이 챙겨 보시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또 기업의 성장성을 투자할 때 뭘 봐야 될지 이걸 좀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예, 뭐부터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뭐 업황이 계속 이제 업다운이 있는 거니까 이제 업황보다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좀 주제가 될 거고요.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제가 좀 오류가 있어갖고 정정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정정합니다.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지난번 신한투자증권 LP 이슈 LP 말씀해 주셨죠? 그 신한 LP가 이제 그 목적 외에 거래를 한 거에 대해 갖고 제가 이제 심판이 공을 찬 거다. 이제 경기장에 들어와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네. 비유가 잘못됐다. 라고 이제 댓글을 다셔갖고 거기 네. 유동성 공급자가 무슨 심판이에요. 금감원이 심판이고 LP는 선수들에게 공을 전달하는 볼보이죠. 볼보이가 경기장에 난입해서 직접 볼을 건드려서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몰라도 너무 과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구독자분이 해주셨나요? 그 말씀이 예. 맞다. 예, 예. 그래서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신한 LP는 심판이 아니라 볼보이가 공을 찬 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LP의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원활하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예. 이제. 축구 경기에서 공이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이제 볼보이가 공을 잡아서 빨리 넣어줘야지 경기가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볼보이가 좀 맞는 것 같고 그게 뭐냐면 이제 볼보이가 들어와서 그동안 공을 차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감원이 제대로 이제 관리 감독을 못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니까. 네. 앞서 개인 투자자 단체 등이 제기한 상장 기수 펀드 유동성 공급자들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에 대해서 황선호 금감원 부원장 보가 추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LP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심판이 볼보이가 공을 차는 거를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못 본 건지 아니면은 보고도 못 본 척 한 건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제 금감원이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금감원이 이제 볼보이들 LP가 경기장에 난입해서 공을 차지 못하게 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제 일벌백계를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시청자님한테 정말 한수 배웁니다. 예. 정말 방송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체도 또 시청자님이시기 때문에 예. 앞으로 많은 관심도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댓글은 예. 다 보니까요. 이제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 예. 많은 걸 다 보시는 거예요. 예, 저한테 악플 나는 건 괜찮고요. 이제 네. 우리 그 이재 기자님한테 악플 나는 거는 예, 또 배려해 주는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아무튼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 네, 오만한 인터뷰 앞으로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무쪼록 저희 또 애정 어리게 봐주시는 거에 무풀이 더 힘든 법입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저희 감사하고요. 자, 오늘 박준혁 작가님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그 2차전지 대표적으로 예, 대표주로 활약하고 있는 LG 엔솔에 대해서 그 업황과 시장 점유율을 좀 비교 분석해 주실 시간 갖고 오셨어요. 예. 예, 먼저 이제 요거 한번 이제 이 중장기 투자자라면 업황 시장 점유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 이 신하부로라는 분의 이제 네이버 그 블로그 내용을 제가 이제 그 갖고 온 거고요. 마이머니머니 투자 기초에서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매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매출은 결국은 이제 시장 규모하고 이제 곱하기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 거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시장 동향, 마켓 트렌드하고 시장 점유율, 마켓 시어다라는 이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두 가지 요소를 봐야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이제 성장을 해야 주가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 시장 규모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산업의 해당 산업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산업 내 경쟁력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냐 하는 얘기죠. 이 현대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면 결국은 이제 산업 내 경쟁력에 해당되는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하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2017년까지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매출액이 2009년까지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에 좀 이제 급격하게 둔화되고 그 위에 이제 성장 속도가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그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영업이익률과 이제 순이익률이 좀 급감하는 현상이 대략 2017년까지 이제 대략 12년부터 17년까지 쭉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 예. 요게 네. 일단 이제 산업 성장성에 대해 갖고 이제 자동차 산업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기를 좀 타요. 경기를 타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경기를 타는 와중에서도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한 3.7% 정도. 그러니까 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저성장하는 이제 산업이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13년 5.4%에서 이제 2016년 5.3%, 2017년에 4.8%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이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이 요소가 이제 영업이익률, 이제 당기 순이익률의 하락. 그래서 이제 이익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제 주가도 좀 안 좋게 이제 작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장기 그래프인데 이제 월봉입니다. 2008년 이 그 이제 코로 그 저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2012년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다가 5배 정도 올랐다가 대략해서 이제 2014년 무렵부터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때가 27만 2,500원까지 갔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그 이제 사태 터졌을 때 이제 대략 한 6만 원 후반대까지 이제 주가가 한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나는 이제 이런 네.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점유율 하락이 주가 하락으로 이제 귀결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의 상황은 현대차, 기아차가 좀 많이 달라진 게 다시 다음 장 보시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던 시장 점유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예. 요거 미국인데 현대자동차, 기아 미국 시장 판매량 및 점유율 현황을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2018년에 7.3%를 저점으로 해서 2019년에 7.8, 8.4, 9.9에서 2022년에는 10.8%까지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판매 대수도 이제 126만 대에서 147만 대까지 이제 상승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브랜드별 판매 점유율을 보면 1등이 당연히 GM입니다. 이제 미국이니까 제네럴 모터스가 네. 17% 1등이고 토요타가 미국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타가 15%로 2등, 3등이 당연히 미국 회사인 포드고요. 13%. 그다음에 이제 4등이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가 이제 과거에는 크라이슬러가 이제 지금 스텔란티스로 같이 합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업체 스텔란티스가 4등. 그 바로 뒷자리를 현대 기아차 그룹이 네. 5등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22년에 9.8이니까 23년에 또다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동그란 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판매 점유율이 나오는데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46%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미국이 34%, 유럽이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시장으로 보면은 판매 대수 기준으로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 시장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34%인데 이 판매 대수는 그런데 이제 차량의 크기가 미국의 이제 차량의 크기가 중국이나 유럽의 차량 크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좀 뭐랄까 매출액 볼륨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 그래도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11%라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5위로 아주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상승은 그 공식에 의하면 결국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여러 가지 예. 호재가 있는 거고 사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역을 굉장히 다변화하면서 수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중국에서 이제 좀 그 마켓 시어가 축소된 부분은 이제 미국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이제 이 시장 점유율 올리는 걸 통해서 이제 극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유럽도 한번 보면 유럽의 현대차 기아는
지금 점유율 4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대단한 거고요. 지금 지난해 점유율을 보면 23년 점유율이 폭스바겐이 25.9%로 1등, 그 다음에 네. 2등이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는 이제 아까 크라이슬러 말씀드렸는데 유럽 쪽에 이제 뭐 유럽 쪽에 이제 피아트라든지 푸조라든지 이런 쪽들이 다 이제 스텔란티스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등인 거고, 그 다음에 3등이 프랑스의 르노 그룹, 르노. 그리고 현대차가 그룹이 4등을 차지했다. 이제 그런 거고요. 8.6%입니다. 유럽에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예, 성과고, BMW보다도 오히려 한 단계 위라는 거죠. 아, 우리가 BMW 이기는 날이 왔다뇨. 예. 예. 근데 판매 대수니까요. 예. 가격은 BMW가 훨씬 비싸죠. 매출액 기준을 보면 아마 예. BMW가 이제 훨씬 더 크긴 하겠죠.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런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금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020년에 6만 5천 하던 게 최근에 이제 30만 원 거의 근처까지 29만 9천 5백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24만 원 정도 이제 가격에 머물러 있는 거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기아는 현대차보다 훨씬 성과가 지금 주가 성과도 그렇고 좀 좋은 모습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메워졌어요. 예, 훨씬. 예. 기아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보다. 이제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대비해서 2만 1천 원부터 해서 지금 한 거의 한 6배 정도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이제 상태고,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더 이제 그림이 좋은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현대 기아차의 사례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시장 점유율이다. 이제 시장 점유율이 상승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하고,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즘 아주 어렵잖아요. 예, 예. 아주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이 이유가 시장 점유율 하락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TSMC 질주 속에 삼성전자는 혹한기에 외국인이 28일째 순매도했는데 지금 30일이 예, 넘어가고 예. 있고요. 계속해서 예.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이제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가고 있는 좀 안타까운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찍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28거래일째 순매도해서 이게 역대 최장 순매도 기록이고, 이 기간 순매도 규모가 11조 5천억에 달한다는 거고요. 뭐 좀 그렇고, 글로벌 반도체 상승장에서 삼성전자가 소외된 것은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거고, 최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등 모든 사업 경쟁에서 뒤처졌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나타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지금의 주가가 역사적 저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없다. 경쟁력 확보 방안의 윤곽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경쟁력 약화 현상을 좀 극복해야 삼성전자의 주가도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지금으로 보면은 여전히 좀 이제 불투명성이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파운드리를 사실은 이제 지난 2018년, 19년 이 무렵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삼아서 2030년에는 TSMC를 넘어서겠다는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오히려 보시면은 갈수록 시장 점유율이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게 격차를 전혀 못 줄이고 있죠. 예. 22년 1분기 기준에서 보면은 TSMC가 시장 점유율이 54%고 삼성전자가 15%였는데 23년 1분기에는 TSMC가 54에서 50%로 오히려 늘어났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15에서 13% 줄어갔고, 지금 이제 2등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나 UMC나 SMIC 같은 이제 중국계 파운드리 회사의 이 쫓아오는 거를 사실 좀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에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가장 이제 파운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첨단 공정에서 TSMC의 주요 빅테크 물량을 모두 뺏긴 이제 이게 가장 문제고, 이게 23년 1분기만 해도 13%였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11.5%예요. 그러니까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를 또 마켓 쉐어를 잃었고요. 그 사이에 TSMC는
59에서 62.3%로 다시 또 올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당한 좀 문제다. 이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는 극복하기 위해 갖고 4나노미터와 이제 게이트 올라운드 3나노 2세대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한편 2나노에서 승부수를 걸겠다는 지금 전략을 갖고 있는데 요거에 이제 요 전략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얼마나 마켓 쉐어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결정되겠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게이트 올라운드 방식 2나노 공정 양산에 지금 돌입하기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2027년까지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 개발도 완료하기로 했다. 일본의 AI 유니콘 프리퍼드 네트워크와 미국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를 2나노 공정 고객사로 확보했고 빅테크와의 협력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이제 고객사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그 이 물량을 네. 이제 줄 수 있는 이제 고객들을 추가로 좀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쭉 꼭 성공하셔갖고 네. 다시 이제 과거의 위상을 되찾으시기를 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TSMC와 이제 경쟁 구도인데 예, 예, 예. 전혀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더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SK 하이닉스는 또 TSMC와 견고한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어쨌든 소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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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뭐 열심히 하셔갖고 이제 저력을 네. 또 뭐 삼성전자 또 알아주는 회사니까 또 저력을 또 발휘하셔갖고 지금의 이제 위기를 이제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2017년, 18년까지 되게 어려웠다가 그때부터 이제 심기일전해서 지금은 되게 이제 시장 점유율 올라가고 매출이나 뭐 이익도 늘어나면서 잘 나가잖아요. 네.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응원의 박수를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0일 날 기사인데 삼성이 어쩌다 사면초가 이제 이재용 결단이 절실하다 해서 지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3E의 경우에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와의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D램 부분인데 아까는 파운드리 쪽 말씀드렸고 이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D램 부분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이제 HBM 납품을 막 하고 있는데 전자가 지금 삼성전자 못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가장 또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D램 사업 전반에 지금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D램 1위 자리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래서 점유율 2위인 SK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12.8%에서 8.4%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네, SK 하이닉스 진짜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 갖고 여기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기술 개발보다는 원가 절감에 목을 매는 조직 문화가 지금 이제 문제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 안팎의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이른바 산무원이라 그래서 삼성전자 공무원. 예. 보신주의가 눈앞에 성과를 중시하는 재무 인력이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내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좀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이제 잘 판단하셔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 또 한 가지 또 이제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도 지금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23년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1등이긴 한데 22%, 애플이 21%예요. 그러니까 거의 근접해 있고 그다음에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 같은 이제 중국계 회사들이 11%, 10%, 8% 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빠르게 좀 쫓아오고 있는 좀 이제 그런 상황 이고요. 여기도 경쟁이 좀 심화되고 경쟁의 좀 강도가 좀 뭐랄까 좀 경쟁력을 조금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요 세부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상황이 좀 더 안 좋은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 북미 시장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21년 1분기만 해도 이제 삼성이 28, 애플이 45였거든요. 그게 이제 22년에는 27대 51로 벌어지고 23년 1분기에는 23대 59로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빨리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미지가 저가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 럭셔리 폰으로 이제 애플하고 좀 경쟁 관계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 좀 문제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한국 시장의 경우에 특히 이게 좀 문제는 18세에서 29세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한국 시장에서조차
애플한테 지금 잃고 있는 게 상당히 좀 큰 문제입니다. 22년에 이제 삼성이 18세에서 29세 사이에 44%고 애플이 52%였는데 이게 23년이 되면은 32%로 12%가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요. 반대로 애플이 지금 14%가 지금 13%가 증가한. 그래서 이제 32대 65 구도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안방인데 안방에서 저렇게 밀리는 거는 좀 상당히 좀 큰 문제고 특히 젊은 쪽에서 젊은 층에서 시장을 뺏긴다는 거는 이제 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저게 고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이제 젊은 세대에서 아이폰 좀 선호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생긴 하나의 좀 이제 논란거리가 그 하이브 소속의 이제 보이 넥스트 도우라는 이제 남성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그 갤럭시를 이제 그 홍보 모델을 했었는데 홍보 모델이 끝나자마자 계약이 끝나고 예, 네. 아이돌 그 아이폰을 갖고 이제 자랑하는 게 이제 찍혀갖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었다는 거고요. 중심이 될 만도 하네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삼성전자에서 이제 이 그 갤럭시 폰 이거 관련해갖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보이 넥스트의 앞날을 갤럭시가 응원합니다 해서 커피차도 보내줬거든요. 이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계약 기간 끝났다고 바로 아이폰 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젊은 층에서 볼 때 아 저거는 이제 연예인들이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폰 써도 저거는 이제 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실제로는 쟤들도 아이폰 쓰겠구나 이런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지가 고착이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제 갤럭시는 부끄러워서 숨어서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더 고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이를 두고 삼성 측이 상당히 불쾌하고 있으며 삼성 내부에서도 갤럭시 제품의 연예 마케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당연히 그러셔야 될 것 같고 예. 이거를 사실은 밖으로 좀 드러내는 게 사실 더 문제예요. 이게 이제 좀 불편한 기색을 삼성전자에서 막 내비치고 그랬다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랄까 병먹금 이제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이제 마케팅 쪽에서 오히려 좀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하여튼 뭐 좀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에도 굉장히 궁금한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 예, 예, 예. 예, 빨리 가겠습니다. 좀 듣고 예, 예. 가겠습니다. 예. 다음 장 네. 보이시면 이제 예.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있습니다. 이제 CATL이 지금 1등이고요. 2등이 이제 LG엔솔. 여기는 중국 제외한 겁니다. LG엔솔이 이제 점유율이 23년에 28에서 26.5%, 1.5% 좀 줄어들긴 했는데 뭐 그나마 좀 성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SK온, 삼성 SDI 이제 전년하고 비슷한 이제 상황이고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사실 5등의 파나소닉이에요. 파나소닉이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 25% 역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14.8%인 시장 점유율이 9.8%로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네요. 파나소닉이 지금 몰락하는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 이제 K배터리는 좀 선방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올해까지고 이제 앞으로는 좀 이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금 네. 이제 보는 게 LFP부터 465 원통형까지 잭팍 배터리 장점에서 LG엔솔이 7월 달에 르노와 39기가와트시 규모 LFP 배터리 여기에는 이제 파우치 배터리 최초의 셀2팩 공정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벤츠하고 465 원통형 배터리가 신제품을 내놔서 그거 갖고 지금 시장 점유율을 이제 늘리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면 특히 이제 벤츠가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원래 이 벤츠는 이제 CATL하고 그다음에 파라시스 같은 중국제 배터리를 쓰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8월 달에 이제 중국제 배터리 벤츠의 중국제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서 올해 2월 달에 벤츠가 이제 그 중국산 배터리를 안 쓰기로 포기를 했고 그러면서 3월 달에 이제 LG 그룹 경영진이 독일 벤츠 본사에 총출동해서 이제 우리하고 같이 사업하자 해서 최근에 그 결과가 발표된 게 이제 요 고액이니까 그러니까 벤츠 쪽이 지금 LG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제 시장 점유율 늘리고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포드하고도 이제 배터리 동맹을 맺어서 13조 잭팟 터졌다 해서 이제 포드 쪽도 이제 들어가게 돼서 시장 점유율이 좀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관련해서 이제 NH 다음 장 보시면 관련해서 NH 투자증권의 이제 포드 계약 체결 코멘트를 보시면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상용차에 적용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고전압 미드니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그동안 개발했던 이제 신제품 이제 그런 것들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해 보이지만 LG엔솔은 상당히 좀 괜찮지 않겠나. 이제 아까 이제 현대차, 현대기아차에 의해서 네. 보여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엔젠솔 기술과 성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수주 소식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주주분들 궁금해하시는 분 그 부분 잘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만한 인터뷰 박순혁 작가와 네, 좋은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